안녕하세요. 서머너족 크로니컬 PD 이은재입니다. 어느덧 글로벌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글로벌 서버 유저분들이 게임을 어떻게 즐기시는지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즐겁게 게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달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이드인데요. 업데이트된 나라카 레이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나라카 공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나라카의 포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받는 피해량 증가 디버프를 관한 소환수 또는 강화효과 무시 소환수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엘레멘탈들이 나라카의 힘을 억제하는 봉인석을 부수기 위해 나타나는데요. 엘레멘탈로부터 각자의 구역의 봉인석을 지켜내시면 됩니다. 엘레멘탈들은 도발과 같은 군중제어 효과를 당해야 공격이 가능하니 이 점을 기억해서 공략에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레이드는 이제 4월 셋째 주에 6명이 진행하는 거신상 레이드가 업데이트됩니다. 거신상은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지속 피해를 주는 소환수들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범위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닥을 잘 보면서 피해주시면 손쉽게 공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에는 뒤틀링 수렁 레이드가 업데이트됩니다. 칼리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어그로를 가지고 있는 소환사 또는 소환수의 약화 효과를 적절한 타이밍에 해주는 공략이 필요하고요. 뱀으로 변했을 때 뭉쳐서 데미지를 나눠받는 협동심이 요구됩니다. 갈라고스 유적이 5월 첫째 주에 업데이트 될 텐데요. 2주 단위로 있을 때는 던전으로 공략 시작 시 최소 10종, 최대 30종의 소환수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유적에는 마력의 규율이라는 규칙이 적용돼서 매 시즌마다 특정 속성이 강화되거나 특정 소환수를 필수로 편성해야 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유적의 난이도는 스스로 강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도 같이 증가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난이도를 올릴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즌 1회에 한해 리셋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적은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 시즌 던전의 구성이 변경됩니다. 한 개의 던전을 공략 시마다 연구 현적이라는 스킬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스킬 카드에 따라서 공략의 난이도가 변경되니 어떤 스킬 카드를 수집할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갈라고스 유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상으로 재련석이 존재하는데요. 선사분들의 장비 옵션을 더욱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으니 갈라고스 던전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드 아지트가 업데이트 될 텐데요. 길드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인 길드 아지트가 셋째 주에 업데이트 됩니다. 기존의 마을이나 필드에서는 복잡하고 만나기 힘들던 길드원들을 길드 아지트에서 만나서 서로 간의 친목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기능만 추가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기능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시스템이 개선되는데요. 각종 합성 기능이 확장됩니다. 5성 이상의 전설 등급부터 장비 3개를 합성하여 1개의 동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메인이 되는 재료 장비와 같은 종류의 장비로 획득됩니다. 문화석, 마법서, 효과석은 기존 보석과 유사 방식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며 보석과 마찬가지로 대성공 시 상위 등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격전의 아레나의 경우 현재 4종의 소환수를 선택하고 2종 상대방의 소환수 한정을 금지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좀 개편해서 5종의 소환수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소환수 1종을 금지하고 나머지 4종 중에 출전할 소환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힐이 필요한 소환사의 경우 4종 선택일 경우에는 한종이 금지될 것을 우려하여 2종의 힐러 소환수를 선택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소환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카이로스, 성장액을 원정에서 빠른 전투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전투력 차이가 40% 이상이고 공략 횟수가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빠른 전투 허가권을 사용하여 즉시 전투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캐릭터 간의 스킬 포인트가 계정 단위로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주력 소환수를 성장시킨 이후에 추가 소환사를 성장시킬 경우 스킬 포인트는 주력 소환사의 포인트 최대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다른 소환사에 사용한 스킬북이 있으면 모두 스킬 포인트를 합산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벤트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벤트와 콜라보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루나 교수의 달콤한 부탁을 통해서 각종 재료 및 소환서를 획득할 수 있고요. 지정된 소환수의 모험을 떠나는 소환수의 모험일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를 완료해서 신규 화구 형상 변환도 얻어보시기 바라고 각종 이벤트 재화를 획득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니안 무역상의 의뢰 이벤트는 다량의 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고요. 네, 5월 첫째 주에 있을 바닷속 보물찾기를 통해서 또 각종 재료 및 재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환수의 경우 물속성 선인 및 바람속성 뱀파이어 확률업 소환이 4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오컬트, 마샬캣, 미스틱 위치 형상 변환이 판매 예정이며 화구의 경우 4월 중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서 형상 변환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원펀맨과의 콜라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펀맨에 등장하는 총 8종의 히어로들이 이제 크로니컬 세계로 소환됩니다. 제노스, 가로, 타치마키, 후부키, 킹, 우면허 라이더, 실버팽, 아토믹 사무라이. 이들이 주인공이며 이들 히어로 외에도 애니메이션 1기 보스인 아수라가부터가 보스로 등장합니다. 진화의 탑이 크로니컬 세계에 나타나고 원펀맨의 히어로들과 함께 아수라가부터를 물리쳐보시기 바랍니다. 소환 이벤트 외에도 원펀맨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펀맨 히어로를 소환하려면 기존의 신비 소환서는 소환이 불가능합니다. 전용 소환서인 강자 소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강자 소환권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달 동안 업데이트될 내용들인데요. 무사히 잘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유저 여러분들 항상 저희 게임 재밌게 즐겨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저희가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